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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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두 분이 얼마나 반가우면 그 왜 저기 그 귀한 커피를 다 막 그냥 흘리고 막 정신없이 그냥 포옹하고 그러세요. 야, 아니 그 유명한 영희 선생님이세요? 아이고 유명하지 않습니다. 야, 그냥 작품만 봐도 영희가 바로 나오잖아요. 네, 영희입니다 제가. 야, 선생님은 평생 영희를 몇 분이나 모셔왔습니까? 영희는 한 100명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꽃을 발로 차면 어떡합니까? 야,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좋아요. 선생님께서는 그 도도 갤러리라고도 운영하고 계세요? 갤러리 도도. 갤러리 도도? 네. 어디에 있나요? 안성에 있어요. 안성에요? 네. 그럼 인사동으로 이사는 안 오시나요? 아유, 인사동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안성에서 도도하게 앉아있어야 됩니다. 아, 원래 고향이 안성이세요? 고향은 제 전라도 목포입니다. 아, 네. 이제 조만간 목포까지 내려가시게 생겼는데. 네, 목포에서 가서도 전시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왕 저기 갤러리 관장님이시면, 네. 대표님이시면, 네. 선생님 자랑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같이 모시고 온 작가님들도 좀 소개를 해주셔야지, 네, 그죠? 네, 네, 네. 작품도 좀, 예. 네. 여기는 영희고. 영희. 예. 안성에서 온 영희. 예. 뭐 설명할 것도 없죠? 네. 여기는 이제 얼굴이 안 좋죠. 예. 여기는 순천에서 온 고금남 작가입니다. 순천? 네, 순천 예. 작가예요. 이 작가는 벽화를 많이 그립니다. 예. 네, 벽화. 오늘도 벽화 그리느라고 지금 여기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요? 네. 순천의 벽화를 다 그리는 것 같아요. 그 좀 아주 독특하네요. 네. 이 소재들이. 네. 이게 플라스틱도 아니고 반짝이. 반짝이가 아니고 뽁뽁이. 아, 뽁뽁이에요? 뽁뽁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하는. 그러니까 좀 고급스러운 게. 뭐라고 했는데. 아니, 뽁뽁이를 뽁뽁이라고 그러지. 뭐 그럼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랬는데 뽁뽁이에요. 진짜 뽁뽁이에요? 네. 그럼 뽁뽁이를 어떻게. 이야. 멋지죠. 재밌어요. 그리고 강숙희 선생님? 네, 강숙희 선생님은 대전에서 활동하는 작가고요. 여기 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감을 이렇게 해서 파서 네. 저 위에 지금 파서 위에 붙인 거래요. 그렇죠. 여기에서 파 네. 나온 거를 저기다 붙여서 작업을 아주 간단하게 하시는 선생님이세요. 인사동에서 많이 봤어요, 네, 제가. 네, 인사동이 저희 씨도 많이 활동을 엄청 많이 합니다, 이제. 예, 예. 지금 저기 학교에서 애들도 가르치신 교수님이신가요? 강숙희 선생님이요? 예. 그건 아니고요. 전업 작가. 강숙희 선생님. 네. 어이쿠, 깜짝이야.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는 계룡산에 예. 계룡산 밑에서 순자라는 작가가 순자처럼 만드는 너무 정겹죠. 나 이런 분들 너무 좋아해요. 네, 이런 분들 너무 좋죠. 계룡산 네. 밑에 있어요. 이런 작품은 네. 누가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이야. 순자스러운 순자 작품. 이름도 작가스럽네요. 네, 예쁘죠. 아, 너무 좋다. 정겨워. 여기 갤러리 카페도 해요. 계룡산 밑에서. 계룡산 밑에서. 네, 카페가 순자스럽게 예쁘게 놨어요. 이승하 작가님. 여기는 부산 작가. 부산 작가인데 이 그림은 그 움직이는 음악을 틀어놓고 그림을 그린대요. 그래서 그 음악이 움직이는 대로 드로잉. 아. 옐로우 톤으로. 요즘 핫한 문제. 네. 작가가 직접 왔습니다. 또 얘기 한마디 하세요. 오. 야, 안녕하세요. 네. 이승아 작가님. 무대 위의 퍼포먼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선생님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네. 아니 작가님 저기 관장님 잠깐만요. 여기 작가님 젊으신 분이죠? 네.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네. 네. 아니 두 분이 같이. 네, 아니 갑자기 저기 제가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승아 작가님께서 인생은부터 나와가지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 한 60 드신 분이 인생은 해야 되는데 젊은 작가가 그 인생이 어떻다고요? 인생이 무대 위의 퍼포먼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스스로 앞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반성도 하면서 앞으로 멋진 퍼포먼스로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작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멋지고 신나고 재밌는 그림을 어떻게 보면 이승아 개인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다짐. 난 진짜 멋진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걸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지금 이런 동작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저는 사실 뮤직비디오나 이게 저희가 무대가 배경을 인생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인생은 너무 상대적이고 그리고 또 지역적 시대적 특수성이 있어서 차라리 그걸 정의할 수 없으니 차라리 특정 시간대 특정한 장소로 생각하자 해서 90년대 나이트클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나이트클럽에서 90년대 신나 그 유행했던 노래들 이런 거를 들면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최근 음악 중에서 이제 마이클 잭슨의 느낌이 나는 그런 그림들, 뭐 음악들 뭐 이게 BTS 스탠딩 넥스트 그 정국이 부른 노래를 들으면서 그 동작들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렸습니다. 근데 전체 그림이 노란색을 많이 쓰셨어요. 네. 어떤 의도가 있나요? 제가 그 청와대 2층 접견실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햇볕이 들 때 그 접견실은 벽화가 노란색이거든요. 근데 되게 영화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란색이 꼭 좋은 일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렇죠. 예, 느낌이 들어서 노란색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말씀도 잘하시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끼리 보다가 저를 제가 선생님 작품을 한번 봤나요? 예, 제 개인전 때 오셨었어요. 라메르에서요. 아, 라메르에서요? 네.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어요. 뵀어요. 예,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네네. 야, 선생님 여기서 또 뵀네요. 예. 야, 제가 얼마 안 됐어요. 예, 네. 예, 기억나요, 기억나. 얼마 안 됐어요. 예,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할 얘기는 다 그때 안 했나요? 아, 다 하셨죠. 다 하셨어요. 자꾸 가라 그래서 지금. 이야, 네, 그렇구나. 네, 네, 네. 부산까지 오셨어요. 네. 이야, 좋은 전시회에 그냥. 이게 지금 이런 아트페어 정도 오셔가지고 네. 전시를 해야 예. 선생님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잖아요. 네. 반응이 어떻던가요? 아직은 오늘이 첫날이어서요. 아, 그렇지. 네, 네. 네, 오늘은 VIP만 입장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사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자리 꼭 지키셔서 네. 한번 점수를 한번 늘려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거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네. 아이고. 여기 선생님은. 여기는. 선생님, 좋은 작품 많이 갖고 나오셨네요. 네, 여기는 수원에서 활동하는 민창주 작가인데요. 네. 주로 자동차. 잠깐 요즘 핫한 작품인데 되게 젊은 애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네, 이런 작품들이 네, 되게 좋아요. 아트페어에 딱 맞는 네, 작품들이에요. 이 작품 그죠? 엄청 인기가 좋아요. 네, 그렇죠. 이제 아마 이 아트페어에서 얘가 솔드아웃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의 그 물론 선생님도 작품을 하시니까 그러겠지만 네. 네. 선생님과 정반대의 작품을 네. 하시는 분들을 그죠, 그죠. 많이 만나셔야 돼요. 네. 그죠?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작품이구나. 네, 작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 아마 솔드아웃 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지난번 서울에 야, 이거 너무 재밌다. 선생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조현승 선생님은 왜 자리를 안 지키고 계시나요?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남의 화랑 홍보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